입니다. 여전도에 1, 2 여전도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예, 저번에 1, 2 남 연합 전도의 헌신 예배도 그때 또 제가 전화했는데 또 본의 아니게 또 전도 헌신 예배를 또 맡게 돼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번에 아버지라는 그런 주제로 많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번에 그러면 우리 엄마들 얘기를 좀 하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한 어머니로서의 한 간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들으시면서 또 엄마로서 또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이었을 것인지 우리가 좀 내가 그 엄마가 되었다라는 내 자식이 그런 당한 일 내가 당한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이 가득한 동네에 살고 있는 과부입니다. 나에게 과부라는 것은 늘 가난함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한 명의 아들은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이자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또 그 아들이 나의 살아갈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 기근으로부터 나와 내 아들을 돌봐주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그동안 모아두었던 식량도 곧 떨어질 지경입니다.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는 게 죽는 이만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눈앞에서 재롱도 부려주고 웃어주는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아이는 누가 돌봐줄까? 눈물과 함께 더욱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번 먹으면 바닥날 이 양식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들과 맛있게 먹고 같이 죽자. 저 아이를 행복하게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내겐 없고 멸시와 가난과 배고픔 속에 내가 겪은 그 고통을 저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느니 그리고 나 혼자 죽어서 내 아들을 홀로 더욱 힘들게 살게 하느니 같이 죽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먹을 양식을 만들기 위해 나뭇가지들을 주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웬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나에게 물을 한 모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나의 사정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들어 먹이고 다음에 아들과 함께 먹으라고 말합니다. 내게는 단 한 번의 떡을 만들 재료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비가 내리는 날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였답니다. 어차피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아들과 함께 죽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의 말은 나에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생기게 하였습니다. 만일 정말 그의 말대로라면 나는 나의 아들과 먹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혹 그의 말이 틀렸다 할지라도 어차피 죽고자 한 것이기에 나는 그 남자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의 말대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시름시름 앓더니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내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겨우 살아남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먹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내 소망이 내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다 저 남자 때문입니다. 그가 오지 않았다면 아들을 잃는 이 아픔이 내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내 죄로 아들을 심판한 것입니다. 그가 오지 않았다면 내가 그에게 만일 먹을 것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적어도 이 아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조용히 나의 죽은 아들을 안고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루와 기름의 이 기적을 준 하나님의 사람이니 혹시 살려줄 수 있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온갖 생각이 내 머릿속을 어지럽힙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가 다락에서 내려옵니다. 마수사, 나의 아들과 함께 내려옵니다. 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내 유일한 빛이 다시 나를 향해 비춥니다. 나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생명이 그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알이 참 신이 아닌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사르밧 과부의 입장으로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우리가 들으면서 과부의 감정들이 아마 모든 어머니들에게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볼 수 있는, 그 자녀를 내 삶의 유일한 희망으로 삼을 수 있는, 자녀의 한마디에 웃을 수 있고 자녀의 한마디에 울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과부는 그것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이 없을 때 어려움 앞에서 그녀는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단지 자신의 삶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으로 자녀의 생명마저 포기시켜버립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일이 없고 소망이 없고 환경이 없고 그런 어떠한 능력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까지 결정해버립니다. 어려움을 이겨낸 어떠한 힘도 그녀에게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 번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루와 기름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인 아들이 다시,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그 가루와 기름의 기적을 그녀가 경험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죽음 앞에 그녀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 그녀는 엘리야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다시 살아나자 과부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과부의 입에서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고백이 두 번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엘리야를 향한 그 인정함과 두 번째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라고 고백하는 두 번째의 고백은 큰 차이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그저 머리로 알고 있는 상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 읽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과 마태복음 8장 29절에 귀신들이 소리 지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리 지르며 말한 그 외침을 우리가 비교할 때에 우리가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시면 내게 오셨나이까.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마태복음 8장 29절에 귀신들의 외침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절규합니다. 말씀이 두 가지 화면으로 나눴는데 원래 한 가지 화면으로 만들어놨거든요. 비교하기 편하시라고.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먼저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엘리야를 향해 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마태복음 8장 29절에 예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귀신들도 알고 떨었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과부의 이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이 귀신의 고백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다음에 과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귀신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 엘리야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내 인생에 찾아와서 왜 내 삶에 찾아와서 괜히 우리에게 허탄 희망만 주었느냐. 내 아들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 것 같았으면 살려둘 것이나 말지. 왜 내 인생에 관여했느냐.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따져 묻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아는데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귀신들이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과부의 입장에서 엘리야가 나를 찾아온 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당케 하려고 말 못한 슬픔 가운데 이 비통함 가운데 비참함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까? 차라리 오지 마시지 그렇습니까? 원망하고 후회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엘리야 앞에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와 심판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알매에 있어서 귀신도 과부도 똑같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의 능력과 거룩함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과부의 이러한 앎은 귀신들도 아는 앎입니다. 귀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과부의 이러한 원망의 발언은 그 당시 신들이 모두 죄를 심판하여 괴롭게 함으로 자신의 신적 권위를 내세운다라는 그러한 믿음. 신들이 나를에게 일부러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저 나는 신이다라고 그 신적 권위를 내세우기 위하여 나의 죄를 심판한다라는 그 당시의 우상 숭배의 믿음에 기초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하나님은 바알과 같은 그 외의 여러 신들과 같은 또 하나의 신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 가루와 기름의 기적을 통하여 인정했지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라는 능력 있는 신이 또 나에게 찾아왔구나. 그 하나님이라는 또 하나의 신이 또 하나님이라는 그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하여 내 아들을 데려갔구나. 그 당시에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온전한 앎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의 그녀의 고백, 아들이 다시 살아남 이후에 고백하는 그 고백은 참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한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절의 고백과 그 다음에 욥이 고백한 42장 5절의 고백을 또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선 24절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과부의 고백에 어떠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능력 있는 것을 진실한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비로소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욥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지만 나 역시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야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욥의 고백이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그 욥이 당하였던 그 모든 고난들. 욥은 원래 어떻게 평가받은 사람입니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욥 자체도 그가 모든 재물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고 몸에 심한 악창이 돋고 아내마저 떠나버리는 고난을 겪은 뒤에 비로소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이 욥의 고백을 빌어 우리가 사르밧 과부를 살펴볼진데 이 두 번째 24절의 고백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며 이것은 자신의 지식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의지를 다해서 나의 모든 인격을 동원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과부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 고백을 가진 믿음의 어머니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과부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전과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과부에게 찾아왔을지라도 전과 똑같이 자신의 판단 아래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버리고 자신의 판단 아래 자녀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버리는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 과부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이 체험을 통하여 알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물질을 더하시고 생명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아래 살았을 것이고 그 아들의 삶에 가장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이제는 너를 살리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산다라고 분명히 양육하며 가르쳤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이미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모든 아이큐 숙한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1, 2여 전도회 회원님들이 다 이미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마치 과부의 가루와 기름을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혹은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또 죽을 나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 소망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살려내어 주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고백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그저 피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마치 귀신들이 알듯이 그러한 알매 고백이겠습니까? 아니면 이제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외쳤던 그 두 번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가 아니라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역시 이제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삶,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고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일에 동참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 아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아 우리 교회 1여전도에는 우리 교회 2여전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찼다라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1, 2여전도회와 온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고백이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고백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참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먼저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가족의 입술들로 인하여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이웃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1, 2년 전도에 지금 부침개 전도로 또 노방 전도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알게 모르게 수많은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찬 전도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찬 이 교회 그 하나님 저 사람들을 보건대 저 전도에 속해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건대 역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생명이심을 소망이심을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온 골목마다 그러한 거리마다 그러한 고백이 퍼지게 하는 우리 1여전도에 2여전도에 그리고 이 아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